네, 안녕하세요. 이음TV입니다. 네, 이어서 수익 내는 이음TV예요. 주식 전문 채널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할수 있게끔 항상 제가 언급을 하고 또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음TV를 잘 오래 보면은 주식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아주 뭐 주식 초보자, 주린이라고 하죠.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몇 분이 상담이 왔는데, 뭐 주식을 사놓고 겁이 나가지고, 겁이 나서 팔고, 가슴 졸이고, 파니까 올라가고, 손실 보고 파니까 또 올라가고, 어떻게 할줄 몰라요. 주식을 사놓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종목에 대해서 모르고 불안하니까, 장이 빠지면 또 이게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해가지고, 겁나서 팔고, 그렇게 해서는 주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은 제가 몇 번,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죠. 주식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죠. 주식은 편하게 해야 돼요. 편하게. 마음 편하게, 종목을 알고, 해야지. 이게 뭐, 잡초인지 묘목인지 모르고 심어놓고서는 불안해하면 안 되잖아요. 확실한 걸 여러분들이, 심어놓고 농사를 줘야지. 이게 도대체가 가을이 되면 열매가 열릴 건지 어떻게 될 건지 모르고 사느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알면은 편하게 주식 뭐 교육 받으신 분들이야 뭐 이제 다 그렇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교육 받으신 분들을 위한 방송이 아니고 주린이들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명심을 해야 됩니다. 뭐 다른 전문가 뭐 방송 같은 데 가보면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차트 가지고 뭐그 어떻게 보면은 장난쳐야 된다고 할까? 차트도 알긴 알아야 되지만은 차트가 전부이냐 내게 교육을 하고 가르치는 데 가면 큰일 납니다. 차트는 여러분들이 주식하는데 그냥 기초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주식이 걸어온 길을 보는 거고 지난 걸어온 길을 보면서 앞을 약간 예측을 할수 있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면 돼요. 뭐 이평선이 어떻고 이평선을 이탈하면 뭐 팔아야 되고 뭐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네. 뭐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네. 사야 되네. 이러면서 차트에 대해서만 부지런히 설명하는 데 가면은 주식 망치는 거예요. 초보입니다. 초보 완전히. 주식 그거는 고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조지표 보조지표 딱 펼쳐놓고 구름대에 탁 접어들었으니까 팔아야 되고 사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데 가서 교육받으면 여러분도 주식 배우지도 못하고 머리만 아파요. 머리만. 종목도 볼지 모르고. 그런 데 가서 교육받으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빨간색은 장미꽃이고 노란색은 뭐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꽃을 가리키는 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장미꽃이 빨간색도 있지만은 빨간색 꽃이 장미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기는 맞는 말인데, 틀릴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주식은 여러분들이 가장 근접하게 가장 종목을 볼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주는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리틀 워런 버핏이 될수 있고, 리틀 피터리치가 될수 있고, 주식 농부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나 하고, 2차 전지가 어떻고, 뭐, 앞으로 뭐, 4차 산업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거기서 뭐, 뜨게 될 종목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현혹시키는 그런 말에 현혹이 되면 여러분들 주식 못 배워요. 주식 배울 수가 없습니다. 주식을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들 자신이 월가 영웅들처럼 본인이 주식을 선택을 하고 분석을 하고 보고 찾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고 여러분들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매수가를 잡고 매도가를 잡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안 되고 그게 어렵냐? 엄청 어렵지가 않아요. 별거 아닙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만 알면 할수 있는 거고 초등학교 수준만 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초보인데 주식을 할수 있는가? 초보일수록 좋다겠죠. 초보일수록 잘못 배운 사람보다
하나도 모르는 초보가 차라리 더 좋아요. 주식을 배우는 데는. 여러분들이 백지다가 그림을 그리면은 그림이 잘 나오지만 이미 물들은 더러워진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면은 잘 그릴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주식도. 그 제가 항상 전혀 모르는 완전 초보가 교육받으면 더 잘한다고 했습니다. 주식을 잘못 어정쩡하게 배워놓으면은 교육을 받아도 잘못하면 그 버릇을 못 고치기 때문에 네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제대로 된 지도자도 만나보지도 못했고 그 당시는 있지도 않기 때문에 저 혼자 주식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네 밤낮으로 연구를 하고 엄청난 수업료를 내가면서 네 배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거저 거기다가 또 수익까지 내주지 네 그런 행운이 없습니다. 그런 점 아시고 EMTV에 오신 분들은 네 큰 행운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네, 교육을 받고도만 교육받은 대로 안 하고 본인 고집대로 할 것 같으면 교육받을 필요 없어요. 네, 그런 분들 가끔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도 하면 뭐하러 교육받습니까? 배운 대로 해야지. 운전하고 똑같잖아요. 운전하고 네, 운전도 배운 대로 해야 되는데 배우기는 잘 배워놓고 운전 습관은 자기 멋대로 하면은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사고가 나는 거죠. 음주운전이나 하고 네 깜빡이도 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 신호도 위반하고 건널목에 쓰지도 않고 배운 대로 안 하고 하면은 운전 사고 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배운 대로 해야지 수익도 나고 마음도 편안하고 할 수 있는 거지. 요즘에 주린이들도 보면 큰돈 가지고 주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뭐 3천에서 5천. 네, 주식에서 3천에서 5천은 부동산에서 3억에서 5억보다 큰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에서 3억에서 5억 가지고 한 달에 얼마나 벌겠어요? 5억짜리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월세를 논다 하면 돈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오겠어요? 200만 원이 나오겠어요? 주식은 여러분들이 할 줄만 알면 3천에서 5천만 원 있어도 한 달에 10% 수익만 해도 300에서 500을 벌어요. 주식에서 3천, 5천은 부동산에서 3억, 5억보다 훨씬 큰 돈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할 줄 모르면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10억 있어도 큰 돈이 아니고 할 줄 알면 1, 2천만 원만 있어도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줄 모르면 10억 있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금방 매도 까먹어요. 돈 크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하여튼 뭐 어제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몇 분이 상담이 와가지고 네 답답한 마음에 오늘 또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네, 아침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여태까지 준 종목이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여러분들은 뭐 큰 손실을 준 종목이 별로 없잖아요. 네. 기다리면 다 올라가고, 또 어떤 종목은 몇 번씩 수익을 주고, 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고점에 매수를 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손실폭이 커지는 거지. 하라는 대로 매수 타이밍에 잡고 하면은, 손실폭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최근에 얘기한 대한약품도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32,000원 매수, 현재 35,000원 네, 이런 식으로 좋은 주식은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쁜 주식은 네 불안해요. 불안해가지고 네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주식 뭐 엄청 어려워요. 뭐 심적으로 고통받고 차라리 노가다는 게 낫습니다. 주식해가지고 뭐 몇백만 원 어떤 분은 뭐 좀 까먹어가지고 뭐 트라우마도 생겨가지고 주식을 사지를 못한다는데 그런 지경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식은 알고 와야 돼요. 주식같이 여러분들이 알고 하면 단순하고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욕심을 내고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배운 대로만 여러분들이 한다면 누구나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네 노후 대책 아무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증명을 하잖아요. 제가 계좌를 많이 운영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지금껏 모든 종목을 같이 소통을 했어도 여러분한테 크게 손실보게 한 종목은 별로 없고가 아니라 아예 없고 거의 다 수익을 줬습니다.
물론 뭐 개중에는 네, 한동안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세입준 것도 있지만 거의 다뭐 따블 한간 종목이었고 장기적으로 볼 때, 네, 몇 배씩 10배씩 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주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해야 돼요. 뭐 알고 해야지 모르고 하면 확률이 여러분들이 수익 낼 확률이 10%밖에 안 돼요. 손실 볼 확률이 90%. 지금 장이 이렇게 좋아도 다 손실 보잖아요. 특히 주린이들은. 장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주식은. 뭐 대폭락장이 온다 뭐냐. 뭐 어떤 종목이든 다 내려가지만은 평상시 장에서는 어느 정도 하락에서는 장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장이 좋아도 다 손실 보게 돼 있어요. 모르면 장이 나쁘고 대응할 줄 알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도 특히 주린이들은 주식을 배우고 가야 돼요. 아, 주식 안 배우고 가려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가 절대 주식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손실이니까. 아, 순간적으로 벌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네, 크게 손실 보고 잘못하면 또 거래 정지, 상장 폐지까지 당하기 때문에 안 좋은 종목이 많거든요. 네, 주식은 모르면은 네, 안 하는 게 답입니다. 네,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은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요. 모르신 분이 많은데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주말에 합니다. 시간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이에요. 5시간만 여러분들 교육을 드리면 주식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횟지로 네, 하락장에서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네, 그런 방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익 내는데 꼭 필요한 것만 가리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네, 그 교육을 받으면은 그 주식에 대한 네, 정보를 모두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워낙 쉽게 가리키기 때문에 누구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시간이 없다, 뭐 거리가 멀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외국에서도 왔어요. 외국에서 캐나다에서도 와서 배우고 왔고, 뭐 제주도, 뭐 서울, 부산 얘기할 것도 없고, 네, 여긴 대전이기 때문에 멀어서 못 온다는 건 핑계고, 물론 뭐 직업상 이제 못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날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 빠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교육을 네, 그 USB에다가 교육 동영상을 저장을 해가지고 네, 또 보내는 것도 지금 작업 중에 있으니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내용도 뭐한 번에 다 하면 여러분들이 부담가니까 USB에 저장하는 교육 내용은 분할로 하려고 해요. 아, 차트, 네, 차트를 제대로 보는 법, 그리고 안심 종목을 제대로 보는 법, 네, 그리고 ILW 헷지를 제대로 하는 법, 그리고 기타 상한가 볼수 있는 법이라든가 소소하지만 주식 투자에서 꼭 알아야 될 거, 네, 이런 걸 해가지고 분할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부담 안 가게 꼭 알고 싶은 것만 또 네,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네, 상담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직접 오셔가지고 네, 얼굴을 보고 실질적으로 질문도 해가면서 완전히 이해를 하고 네, 교육을 받는 게 최고 좋습니다. 네, 오늘 장도 여러분들 대응 잘 하시고, 어제는 뭐 EDT 해가지고 수익 내고, 또, 휴스틸리지도 올라가고, 올라간 종목 좀 있었죠? 오늘도 좀 급등하는 종목이 좀 나오고, 또, 네, 여러분들도 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네, 아주, 스트레스가 확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장 끝나고, 네, 오후 방송에 뵙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음TV였습니다.